금전이 꽉꽉 막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이민년의 2월, 3월, 4월, 말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1살 되는 이 말띠 친구들, 2021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다사다난하거나 안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초까지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썩거리고, 하기 싫고, 괘씸이 짜증나고, 우리 그런 말 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고. 너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요런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헛바람이 들수 있는 연초의 운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면서 외출하는 거좀 자제하셔야 하는 시간이고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만 무지하게 많은 시기거든. 이게 뭔가 확고하게 정확해지지를 않아. 요럴 때에는 잠시 잠깐 쉬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집에서 부모님과 의논을 하시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지인들과의 어떤 의논 끝에 봄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시리 수산없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이잖아. 그러니까 요 친구들 연초에나 힘들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괜시리 돌아다니다 보면 돈 쓰고 마음 상하고 소득이 없다는 거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33살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작업하시는데 이제 꼼꼼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사무 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양쪽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직업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 한번더 하셔야 돼. 이게 괜히 실수해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거든.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쓰면 안 되잖아. 내가 계약을 해야 되거나 어떤 상호 간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데에서 어떤 오더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상황. 요럴 때 문서에 문제가 생긴다. 조금 더 가보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해야 돼요. 할때 서류 꼼꼼히 체크 잘 하시고요. 혼인신고 할 때에도 요게 전부 다 문서고 서류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어디에 등록하는 것들, 그리고 계약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사인하는 일들, 요게 전부 다 문서고 서류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연초부터 올한 해에는 실수했어. 큰일 났네. 나 어떻게 상사한테 혼나게 생겼네. 무릎칠 일이 있거든. 근데 연초가 그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2, 3, 4월 달에는, 됐어, 됐네. 하고 대충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계약하시기를 바래요. 보험 계약도 계약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하잖아. 거기에 자차를 빼먹었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럼 내가 또 부담해야 되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러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45살 되는 말띠 친구들, 어이구, 고생 많이 했죠? 44살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사도 시끄럽고요. 밖에서 시끄러워요. 구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었던 나이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초의 기운부터는요, 한숨 돌리고 가는 시간 입니다. 아우, 너무 다행이에요. 막막했던 길이 열려요. 나뭐 해야 되지? 이동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셨던 경우에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금전이 꽉꽉 막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내가 이런 돈이 이때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무겁다, 버겁다 고민하셨던 경우에 그게 좀 해결이 나고요. 한결 금전이나 사람 여러 가지를 놓고 마음이 좀 가벼운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올한해 운이 들어온 만큼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7살 되시는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한 해는 이제 마음 먹고 뜻 먹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집 살려고 해요. 장사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그동안 생각만 갖고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짓고 시작하는 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이 늘어나고 바빠지고 명예가 조금씩 쌓여가는 시간,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다짐과 각오뿐이었다라면 올한해는 그게 다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생활, 그리고 어떤 금전 때문에 힘들었던 애로사항들, 막혀 있었어요 하는 부분들이 연초부터 하나씩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가족들하고 사이 안 좋았어요. 이런 경우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그런 근심이 하나씩 해결되는 좋은 운을 띈 한 해입니다. 단지 하나 주의하실 게 있다라면 내 마음과의 나와의 싸움, 우리 자신과 싸운다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 나 스스로 조금 인내하고 버텨내야 되는 부분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운이 다 좋으면 항상 좋겠지만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인내하시고요. 이겨내셔야 돼. 요 부분만 잘하고 가신다라면 정말로 얻을 것이 많은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69 되는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꼭 내가 참석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괜한 오해를 받거나요. 억울한 소리를 조금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서 가거나 그래 친구들 모인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움직이고 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당할 수 있고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찝찝해 생각하기에 여기는 왠지 가기 싫어 이런 곳이라면 절대 안 가시는 게 맞고요. 꼭 가야 되고 좋은 자리이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대인관계, 더군다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어떤 단체 생활이라면 이런 곳에는 연초 2월, 3월, 4월에는 삼가하시는 게 나한테 이롭다는 거 꼭 참고 잘하셔서요. 망신당하시거나 억울함 때문에 화나는 일들을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연초에 들어와 있는 말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